강연은 앞선 세 번의 강연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동 방향 및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해 주실 권석준 교수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권석준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사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화학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영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반도체 삼국지가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있는 권석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정웅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학교에 공모가 있어서 앞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던 강 교수님의 강의를 놓쳐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데 발표 자료를 잘 참고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세 번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상이한 주제를 다루셨지만 이 주제들이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점점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논한다고 했을 때 지난 90년대 이후에 세계 자유무역주의 혹은 이런 신경제 주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산업은 김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한 회사가 모든 제품이나 기술의 전 주기를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산업이고 그만큼 체계적으로 많이 진화를 해왔고 경제 논리로 따진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교 우위 전략에 의해서 가장 잘 고도로 시스템화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 한 30여 년 정도에 이런 자유무역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이런 첨단 반도체 산업에 하나의 불확실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 불확실 요소가 좁게 본다 그러면 국제 정치적 이슈가 되겠고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세력 대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에서의 지정학적인 나아가서는 기술 지정학 줄여서 우리가 기정학이라 부르는 테크놀로지와 폴리티컬 이슈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가장 불확실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사실 한국에 있어서는 국가기관 산업화된 이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한국의 국부 창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한국이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좀 미국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김 대표님의 어떤 세미나에 대한 보론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본의 흑마 이런 어떤 권투 중내 정리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적으로는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입니다. 물론 장치 말고도 소재나 부품, 다른 여러 가지 세부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고 장치 산업 중에서도 KPEX, 즉 초기 자본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반도체 산업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 자본의 집약적인 투자 그리고 그냥 그 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타이밍에 맞게 맞춤맞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이제 본다 그랬을 때 요즘 들어와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만드는 산업, 즉 공정 쪽입니다. 근데 공정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통은 전공정, 후공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공정을 영어로 FEOL이라고 하고요. 뭐 후공정 같은 경우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OSEC 같은 것들이 그런 후공정에 섞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공정, 후공정 통틀어서 모두를 다 잘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잘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에서마저도 특정한 유닛 공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칭 공정이나 확산 공정이나 아니면 방막을 올리는 침착 공정 혹은 후공정에서는 검사 공정이나 다이싱 공정 같은 여러 가지 세부 유닛 공정들에 대해서 특화된 회사들이 그만큼 지금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특화가 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 됐습니다만 그 글로벌화 된 결실을 사실 누리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은 그 나라들에 있는 몇몇 또 회사들이 많은 부분을 독과점을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김 대표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던 반도체 산업의 대략적인 70년사에서도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서진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진이라는 것은 시작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시작이 점점 이제 일본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대만이나 한국을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옮겨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이 점유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한 4분의 2씩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시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유닛 영역들, 유닛 공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면 설계 혹은 패키징이면 패키징 아니면 공정장비면 공정장비 같은 것들이 다 거의 다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D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두 개 회사가 13에서 75% 정도의 매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이 두 개 회사가 한 절반을 넘는 정도의 사실상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한국의 두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키옥시아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 연합체 혹은 이제 또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고 뭐 대만의 난야 테크놀로지나 요새 이제 한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YMTC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키가 될 수 있는 나라들과 그 업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일단 이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사결정 단계에서 봤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우리가 컨트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약한 고리가 있고 그 약한 고리가 이제는 경제의 논리가 아니고 이제는 국제정치의 논리에 대해서도 영향받는 수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몇몇 첨단 산업에서 지금 가장 키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지난 한 30년간 미국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생산에 대한 것들 일종의 아웃소싱을 해왔었고 그 외주를 줘서 사실상 반도체 생산에서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이 점유율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된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국, 뭐 중국, 대만, 일본이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되는데 마치 이 중동 지역에 석유가 대부분 몰려있기 때문에 중동이 사실상 전 세계 화약고가 된 것처럼 아까 이제 인텔의 이제 팻 갤싱어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동북아시아 지역도 이대로 놔두면 사실상 제2의 석유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중동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서 언제든지 전쟁 가능성이 있는 것만큼이나 이 동북아시아 지역도 절대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안정해 보이지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인 이슈인데 뭐 당연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양안 갈등이 있고요. 한국에 또 한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 또 전쟁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 중에 일본하고 대만은 환태평양 조선들 위에 바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지진이나 큰 화산이 폭발할 수 있고 심지어는 큰 쓰나미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대만이나 일본에 있는 그런 팹들이 이런 큰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2014년에 대만에서 진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0, 뭐 6.0 사이 정도의 중간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타이중에 있었던 그 TSMC의 팹의 일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반도체 라인에다가 이런 장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냥 설치를 한다는 건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굉장히 미세 조정을 해서 이 장비가 굉장히 정밀하게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지진이 나면 그게 다 흐트러집니다. 그럼 적어도 1에서 2주 정도를 셧다운하고 그것을 다시 맞추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2주간 그 공장 멈춘 것 때문에 그 공장에서 생산하던 일부 칩의 가격이 14%나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자연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곳도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한 30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다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고 그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다가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외주를 맡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격이 치솟을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을 굉장히 많이 낮췄던 것은 맞았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동북아시아 지역에 너무나 많은 생산의 포션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북아시아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세계 글로벌 경제 자체가 플럭추에이션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뭔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것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김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중국 반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중국이 반도체, 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 자체는 21세기 이후입니다. 20세기 전에도 물론 중국은 인구 대국이었고 뭐 자체적인 경제 규모가 충분히 있었던 나라지만 지금 같은 그런 위치는 아니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 세계 무대에 데뷔한 것은 보통 우리가 2001년에 있었던 WTO 가입부터 중국이 세계 시장에 데뷔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 이후에 후진타오 시절이죠. 그 당시가 2001년부터 2011년, 12년 정도까지의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지만 많은 첨단 산업들, 반도체를 포함한 많은 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국산이라고 부를 만한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수입이었던지 아니면 외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해서 합자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만드는 칩들을 다시 국내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재화를 했었던 것이지만 중국 국산 기술로 이것이 내재화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진타오 시절이 끝나고 시진핑 1기로 넘어오는 2012년, 13년이 되는 시점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배후의 소비 기자의 기지 정도, 소비 시장 정도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산업들에 대해서 내재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중국 정부의 가장 유명한 정책 기술 중에 하나가 Made in China 2025, 중국 제조 2025라고 부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중국의 첨단 산업의 기틀은 여전히 약했다는 사실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다른 이런 제조 입국들이 초창기 선택을 했었던 그런 정책들을 그대로 거의 카피하다시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산업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Industry Policy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중국은 근데 이제 이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을 높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국부 펀드를 일으킵니다. 국부 펀드 1기가 2014년에 있었고 그 국부 펀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민간 영역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국부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간접적으로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뭐 전기하고 물을 거의 공짜로 쓰게 해준다든지 심지어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특정한 반도체 회사를 위해서 특정한 기술 전문학교를 아예 만들어서 거기 졸업생들을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어떤 계약을 맺고 인력 공급을 해준다든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이런 국가 주도의 지원이 가능했었던 것이 중국의 반도체 성장에 어떤 밑거름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많이 반영이 돼서 중국의 반도체 내재화율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한 2020년대 들어와서는 한 20% 거의 끝까지 왔다. 20%까지 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중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이제 명도 있습니다만 암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이게 다 정부 주도의 정책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됐다는 것이 암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 주도는 이게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세계 시장에서 아직은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집중적인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먼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일단은 국내에서의 내재화율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중국에서도 뭔가 이제 첨단 반도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수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슬라이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이 창업을 하지만 또 많은 기업이 그만큼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또 폐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항상 중국의 공산당의 고위 전현직 간부들이 그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그 관여를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뭔가의 부정부패 고리가 생기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기 사건 중에 하나가 저
이 상하이 홍신 이제 이 매니팩처링 컴퍼니라고 부르는 HSMC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제 신규 스타트업 파운드리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조 3천억 정도 한국 돈으로 이 정도의 돈을 지원받거나 펀드레이즈를 했는데, 사실상 공장을 만들기도 전에 폐업이 돼버리고 창업자들은 다 사라져버린, 실종돼버린 그런 사기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사실 이러한 대규모 사기 사건 외에도 많은 이런 부정부패 고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이게 정부 주도로 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자본주의, 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니고 정부의 계획주의에 의해서 이 산업 자체가 깃들이 잡히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자체는 아직도 많이 미진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랄지 아니면은 이 어떤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은 계속 의문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원인 외에도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19년부터 본격화가 된 외적인 요인들이 점점 불확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장 큰 외적인 요소는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인 경쟁의 상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2019년에는 미국이 제재하는 것이 대중국이 아니고 그냥 특정 회사, 예를 들어서 화웨이라는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웨이라는 회사 단위를 넘어서 화웨이와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심지어는 하이실리콘이 맡기는 뭐 파운드리, 뭐 SMIC, 거기에다가 뭐 나중에 바이든이나 뭐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국의 회사들, 뭐 일부 장비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범위가 확장이 되고, 기술 세대도 점점 특정한 세대가 아니고 점점 전주기로 확장이 되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이 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 상태를 마일스톤을 잘 따라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바둑을 둔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항상 그리고 선수를 둡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선수를 두고 중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중국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으면 그 길을 못 가게 또 행마를 막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중국에 이 두는 수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가면서 선수를 두는 게 아니고 이미 머릿속에는 포석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재화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해주는데 불필요한 정도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 전략이 오늘 오신 우리 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미국이 잠재적인 경쟁국들에 대해서 견제해왔던 그 전략 중에 일부 중에 하나인 비용을, 필요 없는 비용, 불필요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게 하는 일종의 피 흘리기 전략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미국이 가장 근래에는 어디에서 썼냐면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해서 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당시에 뭐 지금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뭐 코컴이나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바센다르 협정 같은 데서 이런 소련을 포함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들,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당시에도 포함됐었던 이런 전략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칩, 그 중에서도 반도체 칩, 그 당시에는 이제 IC칩이죠. IC칩 제조 공정, 그 중에서도 IC칩 화학 제조 공정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스파이들이 이런 핵기술 외에 가장 많이 갖고 싶어 했었던, 가장 탈취하고 싶었던 그 기술이 뭐였냐면 바로 이 반도체 IC칩 화학 공정이었습니다. 제조였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2019년, 2020년 사이에 기밀 해제된 CIA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련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냥 스파이들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뭐 폴란드나 아니면 네덜란드에 그런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가 어떤 장비를 수입하게 하고 그거를 다 분해한 다음에 부품 바이 부품으로 다시 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기술로 봤을 때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의 컴퓨터 기술과 미국의 컴퓨터 기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IC칩에 의해서 스케일링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어의 법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70년대 후반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컴퓨팅 기술 자체가 그냥 칩 단위 기술에서도 20배에서 30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PC 보급 대수를 따지면 미국에서는 8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PC 시대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두 사람당 뭐 한 대 정도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이었다면 소련에서는 20명 혹은 30명당 하나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이미 그 보급률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났던 것이 그 당시에 미국의 대소련 어떤 이런 전략 기술, 산업 기술에 대한 전략을 취하면서 소련으로 하여금 그 기술에 대해서 뒤처지게 만들고 그 기술을 자립화를 강제로 하게 만들면서 비용을 불필요하게 더
지출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는데 똑같은 전략을 저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ASML의 EUV 리서그라피 스캐너 쪽인데요. 특히나 뭐 이 EUV 리서그라피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이 EUV 리서그라피에 들어가는 몇몇 요소 기술들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EUV에는 사실 13.8나노미터의 웨이브랭스를 갖고 있는 광자, 우리가 이제 빛 알갱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들이 DUV하고 비교를 하면은 훨씬 파장이 짧습니다. 한 14분의 1 정도로 짧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르면 EUV 리서그래피에 들어가는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DUV에 들어가는 광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보다 한 15배, 한 20배 정도의 차이로 훨씬 에너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치 엑스레이 찍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대부분 엑스레이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몸을 투과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엑스레이만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고에너지 광자를 가지고 있는 이 EUV 대역의 전자기판은 웬만한 물질들을 다 투과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스캐너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러한 고출력 레이저 전자기파들을 원하는 위치까지 예를 들어서 웨이퍼 위나 마스크 위까지 정확하게 유도해서 광학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정밀 광학의 기술이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렵고 ASML에게는 다행히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이제 독일의 깔자이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깔자이스에서는 이제 이 정밀 광학계 예를 들어서 특히나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DBR이라고 부르는 거의 포토닉 크리스탈에 기반의 정밀 거울 같은 기술들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기술이 이런 파인 스테이지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들의 초점을 맞추고 자동적으로 이들을 광 경로에서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옵티컬 에버레이션 같은 것들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의 일부가 사실 미국의 IP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일부는 뭐 미국의 코네티컷 아니면 또 미국의 어떤 샌디에이고 이런 쪽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공장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IP가 있고 아니면 그 IP의 일부가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 펀딩 기관에서 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거나 지원을 받았으면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혹은 미국 상무부 입장에서는 이 장비를 전략 물자 혹은 전략 기술이라고 판단을 해왔고 상무부에 BIS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Bureau of Industry Security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전략 물자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가상의 적국에 대해서는 이 전략 물자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외국과의 조약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가도 지금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 대표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작년에도 사실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V는 아니지만 DUV 스캐너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저쪽 상하이 지역에 있는 어떤 펩에 수출을 했는데 거기에 그럼 당연히 이제 ASML이 이 장비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수출을 하면은 그 장비가 그 파운드리에 맞게끔 옵티마이즈를 해줄 수 있는 장비라고 같은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 파운드리 혹은 그 펩에 옵티마이즈가 될 수 있게끔 현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파견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파견을 합니다. 최소 뭐 6개월에서 길게는 막 몇 년까지도 있는데 그 현재 그렇게 파견했었던 ASML 이 엔지니어들이 미국 이 상무부의 명령에 따라서 갑자기 스패너 그야말로 스패너를 다 내려놓고 바로 그냥 귀국을 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래서 심각한 일인데 장비를 수출한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 장비가 잘 돌아가게끔 그리고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됩니다. 장비가 한번 멈추면 초당 몇만 불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비들이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민감해서 아주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ASML이 어떤 장비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클리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비를 쓰고자 하는 펩 주변에 안정적으로 교류 전원을 정확한 전압에 맞춰서 충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를 반드시 봅니다. 그게 없으면 이 장비를 해봐야 반드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전압의 특성에도 민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민감한 장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장비의 수출도 문제고 이 장비가 고장났을 때 예를 들어서 소모성 부품을 수입하는 것도 문제고 심지어는 이것을 수리를 할 수 있는 현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파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많이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고 내재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SME나 아니면 AMEC 같은 아니면 뭐 나우라 같은 중국의 그런 장비 회사들이 지난 한 5년간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시로 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잘해서 큰 것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지금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투자를 받고 과하게 지원을 받아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의 지원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든 원하든 중국의 이런 많은 반도체 회사들은 내재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내재화를 이끄는 선봉장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비용을 대가로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를 한 겁니다. 뭔가 첨단 기술을 내재화를 해야 되고 이 첨단 기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돈이 두 배가 들든 세 배가 들든 심지어는 열 배가 들든 일단은 이 마일스톤을 만족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당위성이 생기고 더군다나 이게 시진핑 1기, 2기 최근에 들어와서 3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하고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얼라인이 돼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진핑의 정치 기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중국의 정부의 어떤 재정 문제가 더 불거지기 시작하거나 뭐 지금 사실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있죠. 그리고 중국의 사실 지금 이런 많이 뭐 이런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산업 발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균형해지고 있다는 것이 내적으로도 지금 큰 불만들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적재적소에 이런 산업 인력들이 포함이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산업들에서 배터리나 자율주행차나 AI나 반대쪽 쪽으로만 자꾸 이게 인력들이 가니까 그렇게 애써서 키운 인력들에 대한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지금 사실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이제 폭발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반도체 산업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중국의 지원이 언제까지나 서스테이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외에도 이제 좀 요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재화를 많이 성공을 하는 것 같고 그 신호탄 중에 하나가 지난 9월에 있었던 중국의 화웨이의 이 메이트 60S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인데 이제 우리가 주목한 건 이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칩, 뭐 이제 기린 9000S라고 그러는 이 칩이었는데 물론 이 칩을 설계를 한 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물론 설계 자체는 화웨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화웨이의 자회사인 한실리콘이 했겠죠. 이제 문제는 이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설계대로 칩을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는 화웨이는 더 이상 TSMC에다가 이 칩 제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팹은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SMIC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SMIC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발전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제재 전까지 그들이 달성했었던 양산 레벨에서 달성해서 있었던 기술은 10나노미터, 테크노드로 10나노미터 공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10에서 7나노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칩을 얻고 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봤습니다.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그 결과 명확한 증거가 100% 잡힌 건 아닙니다만 2018년에 TSMC가 7나노 공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 1세대 공정이었던 N7 더블 애플 공정 혹은 N7 트리플 애플 공정이 여기에 이제 차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1세대 TSMC 7나노 공정은 EUV 리사그라피 기반이고 DUV 리사그라피 기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RFI 193나노짜리 그 기반의 공정으로 이것을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김 대표님께서도 이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DUV 리사그라피를 해서 7나노급 칩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7나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EUV 없이 DUV로 하려고 그러면은 멀티 패턴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제 멀티 패턴링을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모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모기장 그 모는 크기가 한 1mm 정도 되잖아요. 1mm, 1mm 정도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만약에 0.5mm 바이 0.5mm짜리 모노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모논 종이를 두 장 겹치면 됩니다. 그래서 0.5mm씩, 0.5mm씩 평행 이동을 해갖고 겹치면 됩니다. 더블 패터닝 혹은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와 유사합니다. 물론 훨씬 더 정밀한 공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DUV 리서그라피를 해서 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왼쪽에 컬러풀하게 보이시는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공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컬러풀한 것이 컬러풀할수록 고통스러운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저 컬러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공정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공정이 리사그라피하고 에칭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LE 공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하면 LE2가 되는 거고요. 쿼드러플이 되면 LE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라고 이 사이에는 수많은 다른 공정들이 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세척도 있겠고요. 뭐 애싱도 있겠고요. 뭐 언들링도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닛 공정들이 저 사이에 들어가는데 저 유닛 공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밀도가 높고 에러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닛 공정 하나당 99.5%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네들을 내가 만약에 60개의 유닛 공정을 하면 이들의 총 정확도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0.5%씩 깎이니까 0.5 곱하기 60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곱하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0.99에 60승이 돼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깎입니다. 8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내가 웨이퍼에서 바이싱을 해갖고 1000개 정도의 칩이 나왔을 때 그중에 200개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일드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10나노에서 7나노로 갈수록 5나노로 갈수록 4, 3, 2로 갈수록 점점 여기에 필요한 멀티 패턴이 유닛 프로세싱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지금 왼쪽 일단 아래에 있는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것은 메모리 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로직 칩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 노드가 7, 5, 4, 3, 2로 갈수록 이제 빨간색이 멀티 패턴윙으로 가는 경우고 파란색이 EUV 패턴윙, 싱글 패턴윙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 일드가 너무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로직일 경우에는 더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율로 비교해 보게 된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3나노 정도 지금 삼성이 3나노 양산하고 있고 내년 후반쯤 되면 이제 2나노로 갈 텐데 3나노나 2나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양산 레벨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수율 격차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로직 칩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까지 벌어집니다. 수율 격차가 10배에서 심지어는 50배 가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로직 칩을 내가 2나노를 가지고 뭐 AI 칩을 만든다고 쳤을 때 그때 나오는 공정이 지금 이제 알려진 게 TSMC가 한 70%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나누기 50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TSMC가 아니고 이제 SMIC가 2나노를 어떻게 만들어갖고 이제 웨이퍼에서 1000개의 다이를 뽑아내는데 그 중에 수율이 5%다. 그러면은 칩이 50개를 버리는 게 아니고 50개만 나온다는 거예요. 950개를 버린다는 게 됩니다. 그럼 칩 하나당 원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이 경제적으로는 매력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기술을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지금 구조에서는 7나노 찍고, 그 다음에 5나노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나노 찍어야 되고, 요 마일스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격차가 지금 늘어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적국에 대해서 취해왔었던 비전투적인, 비전쟁적인 가장 최신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것. 이게 자유무역주의에서는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많은 혁신의 과실을 공유해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과실의 일부를 미국이 잃어버리지만 상대로 하여금 그 과실을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 아예 그 과수원 자체를 망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 여기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어떤 비용 낭비 전략을 중국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다 산업사를 공부했고 냉전사를 공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소련과 중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소련도 열심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정말로 많은 좋은 기술들이 있었는데 소련의 산업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련이 생각보다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의 그런 이제 소비재 쪽이나 아니면 이런 전자공업 쪽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련도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불균형하게 발전했었고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소련이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면서도 소련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디즘입니다. 포드주의. 즉 대량 생산을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위로 올라가면 테일러주의가 되겠습니다만 테일러주의라고 포드주의를 소련이 제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소련이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련 혹은 소련의 위성 국가들 내에서 그 산업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형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제조업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면 중국은 중국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딱히 뭐 대단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일단 인구가 대국이고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만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련보다는 훨씬 더 산업의 다양성과 안정적인 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버티기 전략으로 나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의 이런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이 된 거죠. 이 패권 경쟁에서 절대로 이제 양보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APEC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중국은 미국의 자리를 대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미국은 이미 중국을 사실상 이제 가장 최대의 경쟁 국가 혹은 잠재적 적국으로 이제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나리오 1에 따르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 이 패권 경쟁을 할 거고요. 지금은 반도체입니다만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는 다양한 첨단 산업으로 점점 이 전선이 확대가 될 겁니다.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전선 AI가 될 거고요. 그다음 뭐 자율주행이 될 거고요. 배터리는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고요. 10년이나 20년 내로는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같은 쪽으로도 이 전선이 점점 확대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첨단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전략 기술들은 모든 이 입체적인 전선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나리오 1에 따르면 아까 김 대표님께서 굉장히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누려왔었던 모든 장점이 사라집니다. 혁신의 열매를 공유할 수가 없게 되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반도체에서 혁신이 그동안 잘 일어났던 이유는 반도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서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 사람들이 어쨌든 서로 잠재적인 경쟁자지만 공통의 어떤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0년대,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수 있었던 8인치에서 12인치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었는데 12인치로 가면 좋다는 건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사람들이 쌓아왔었던 기술은 다 8인치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고양이 목, 12인치라는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이냐 사람들이 다 서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다 같이 10인치로 가자라는 합의를 했고 그때 이제 뭐 이제 요즘에는 별로 이제 영향력이 없습니다만 세마텍 같은 이제 반도체 협의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이런 위험을 서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혁신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들을 서로 공유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진보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 시나리오 1에 따르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아의 법칙이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됐어요. 2010년, 11년, 12년 요 정도부터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무아의 법칙에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나만 생각합니다. 뭐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는 걸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가격도 같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가격이 다운이 안 된다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가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시나리오 1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예전에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 협정 같은 협정이 미중 사이에 맺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협정의 내역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게 협정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공평한 협정이었습니다. 나라 대 나라의 협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의 협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쿼터의 상한선이 있었고요. 반대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일본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쿼터의 하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쪽에 더 유리해지게 만들어졌던 협정이 바로 여기 미일간의 반도체 협정이었는데 이런 협정이 중국에서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중국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첨단 산업이 아니고 국가 기관 산업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이고 더 좁게 얘기한다면 시진핑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중국이 이 비용의 문제, 소련처럼 비용의 문제를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침체되기 시작할 것이고 더 이상 이 수익이 나지 않는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약해져서 결국은 패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정책의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이런 정책의 결정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흐름 자체는 아직은 이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근시일 이내에 반도체 산업을 포기할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미국은 설사 내년에 대선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은 초당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잠재적인 경쟁자, 적국으로 보는 이 시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2022년 이 시점을 근거로 해서 미국을 기초과학 연구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의 기술이라는 것이 기초과학이 항상 성과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께서 이 소재과학이나 반도체 기술도 결국은 원리를 따라가면 고체 물리학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고체 물리학 쪽도 연구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고체 물리에서 점점 많은 좋은 논문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요 저널들의 편집진들도 중국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반대로 아까 이제 우리 세 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제가 오늘 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연구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도 많아졌고 엔지니어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과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조시설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나라도 의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중국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유리하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지만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매년 졸업하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걸 줄여서 우리가 STEM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서 배출되는 박사학위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학생이 아니고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인데 중국에서 2025년쯤 되면 8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미국에서는 그거의 반토막도 안 나오고요. 미국 국적을 가진 박사학위자는 그거의 또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인력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물론 첨단 산업이 무조건 인력이 많아야지 돌아가는 그런 선형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도체 공정, 반도체 제조 공정만큼은 첨단 기술 인력, 특히 숙련된 첨단 기술 인력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제조 공정을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 지금 이제 중국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면에 또 중국의 고민거리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인데 요거는 일종의 이제 선행 특허를 분석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X축은 이제 이 반도체 분야에서 나오는 선행 특허 중에서 여러 나라의 선행 특허 중에서 그 특허가 중국에서 나온 특허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경우, 즉 중국 특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축은 미국 특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요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연도입니다. 2010년, 2011년, 뭐 이제 연도로 가면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특허에 미국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중국의 뭔가 기술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특허 의존도가 다시 살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근처를 따져보면 한 25% 정도의 의존도가 나오는데 이건 좀 우리가 거칠게 표현하자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 4개 중에 하나는 항상 미국이 마치 장판파의 장비처럼 그 바틀넥, 병목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 하나만 쥐고 흔들면 되니까 이 특허 쓰지 못하게 하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특허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쥐고 흔드는 특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뭐 장비 특허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특허가 뭐냐면 차세대 트랜지스터 요 디바이스 설계 기술 혹은 아키텍처 기술이라고 그런 것들입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뭐 D램이든 뭐 NAND 플래시 쪽이든 아니면 다른 로직이든 지금 이제 주종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핀펫입니다. 그런데 이제 핀펫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메탈 옥사이드의 접촉 면적을 늘린 3차원으로 늘린 게이트 올 어라운드 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줄여서 GAA 펫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혹은 뭐 이제 다른 쪽 이 기술 원료에서는 MBC 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브릿지 형식으로 만든 게 있는데 이 브릿지 혹은 이 우리가 GAA 펫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상당수 특허는 삼성이 가지고 있고요. 또 상당수 특허는 TSMC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나머지 특허는 어디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의 IBM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하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차세대 트랜지스터 아키텍처에 대한 특허의 실시권을 중국 기업에 못 넘기게 미국 상무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핀펫까지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다음 세대의 아키텍처에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IBM이나 인텔이 가지고 있는 그 아키텍처 혹은 폼팩터나 거기 들어간 소재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찾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특허를 잘 짜놨기 때문에 특허 포트폴리오 되게 잘 짜놔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이미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좀 생략을 할 텐데 미국이 이렇게 고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리쇼링이라는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리쇼링이 안 되면은 뭐 그래서 뭐 프렌드쇼링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뭐 스몰야드 뭐 하이펜스 이론 나오고 디리스킹 이론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 그 모든 여러 가지 컨셉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 한 개입니다. 지금까지의 반도체 산업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그 과실을 많은 나라들이 공유를 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경제적인 논리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좀 전략적 산업이 됐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 이면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대략 2020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색깔이 저 레몬색하고 저 중간에 약간 밝은 녹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타이완을 묶으면 이미 2020년대에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이 중화권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3분의 1을 넘어가고요. 몇 년 안에는 이것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것을 반도체로만 따진다고 했을 때 첨단 반도체 제조업으로 따지면 이게 50%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뭔가 국지전이 있을 경우에 재고 무기를 다 쏟아붓고 나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될 때 뭔가 제블린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대지 미사일이나 아니면 유도 미사일 같은 걸 만든다 그럴 때 거기에 일정한 퍼포먼스가 보장이 될 수 있는 칩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대량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밀리터리 신뢰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칩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 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몰려있고 그 절반이 중국 중화권에 몰려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자신의 적대 대상이다. 그럼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미국이 관점을 뭘로 바꿨냐면 경제 논리 플러스 안보 이슈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안보 이슈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우리가 안보 전략에서는 전략적 승수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미사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산 반도체를 썼을 때 이런 제블린 혹은 뭐 이런 지대지 미사일의 명중 오차 범위가 뭐 가로 세로 10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산이나 아니면 뭐 일본산 반도체를 썼을 때 이게 가로 세로 1m로 주면은 명중률은 몇 배가 된 걸까요? 10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2차원이니까 100배가 된 겁니다. 10배의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군사 용어에서는 전략적 승수가 1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배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근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런 첨단 반도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결국은 이런 안보적 이슈, 경제 안보의 이슈, 외교 안보의 이슈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통과시킨 법이 작년에 반도체법이었고 이 반도체법 때문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만 중국 현지에 진출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산업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테일러실, 미국 텍사스에 테일러실에다가 지금 팹을 11개를 짓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팹을 지으면서 반도체법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삼성은 동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에 걸리게 되냐면 시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랜드 플래시 팹에 일정 세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특정한 회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논리는 약간 뒤로 처지게 되고 경제 이슈가 아닌 안보의 이슈에서 이것을 다시 구획을 짜기를 원하고 미국이 이것을 계획을 했던 계획을 하지 않았던 이것은 마치 냉전 시대에 우리가 봤었던 다자간 수출 통제기구 즉 코콤을 연상케 하는 새로운 다자간 수출 통제기구가 나오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그냥 중국을 1대1로 제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은 두 강대국 사이의 어떤 컨플릭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했겠는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어떤 주요 장비나 팹리스 같은 건 강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조 기반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장비의 일부는 일본에 굉장히 잘 만들고 뭐 ASML이 잘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되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like-minded countr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결국은 자기의 friend 국가들을 말하는 거죠. 뭐 아주 close한 그런 five eyes 말고도 흔히 얘기하는 ally들, 동맹들 이런 어떤 나라들을 중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코콤을 만드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 이런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제 블록 간 무역보다도 블록 내 무역이 점점 이 비중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 중국에 대한 이 Foreign Direct Investment 지수, 우리가 FDI 지수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FDI 지수가 중국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지난 개방한 20년 이래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이제 많은 회사들, 많은 투자 주체들이 이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두 나라들 사이에 컨플릭 이슈를 좀 더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일본 이야기는 잠깐 스킵을 하고 래피더스 이야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일본의 반도체 산업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엮이게 되는지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래피더스 관계자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제가 래피더스 사이트도 한번 가봤었는데 래피더스가 일본의 정부의 어떤 이 소망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래피더스 컨소시엄에 들어온 8개 혹은 9개 정도의 회사들이 이 펀드레이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규격화, 재구조화, 즉 리오그나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분쟁 가능성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일본의 구형 팹트를 더 많이 살려주고 그 과정에서 이런 래피더스 프로젝트들이 일종의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IBM이고요. 그래서 IBM이 지금 가지고 있는 2나노급 트랜지스터 기술은 솔직히 양산용 레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시장의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일본이 언제든지 부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국은 어쨌든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첨단 산업을 내재화한다는 이 트렌드를 아주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년간 되게 안정적으로 대중, 수출, 흑자를 당연시 해왔던 기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가 아니고 중국 자체가 이런 첨단 산업에서의 내재화를 원래 이루려고 했던 것이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중국에 의해서 가장 내재화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경향에는 결국은 거시경제 경향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은 이제는 메모리 일변도를 벗어나서 비메모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비메모리로 우리가 바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갑자기 뭐 팹리스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뭐 장기회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조의 경험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공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패키징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건데 과거에는 패키징이 전공정에 비해서는 좀 부가가치가 낮다는 면 때문에 관심도 많이 못 받았고 좀 무시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각 산업별로 그리고 유저의 옵티마이즈가 될 수 있는 칩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패키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 패키징 쪽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전 세계 탑10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탑10에 있는 회사들은 다 대만 회사들이거나 뭐 미국 회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약간 우리가 뼈아픈 부분이고요. 당연히 메모리 쪽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초격차 기술을 가야 되고 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향후 5년 정도에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D램은 괜찮은데 NAND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D램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잘하고 있는 뭐 DDR5, DDR6로 가는 것 그런 패스 외에도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그런 GPU 같은 그런 AI 전용 가속기라 볼 수 있는 그런 멀티코어 칩하고 연동이 될 수 있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인풋 아웃풋 하면서 레이턴시를 줄이면서도 되게 더 컴패러블하게 만들 수 있는 AI 전용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의 시작은 다 D램입니다. 사실 NAND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D램인데 한국이 그나마 이제 D램을 잘해왔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하고는 벌써 한 7년째, 8년째 1세대부터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전히 한국의 메모리 산업에 있어서는 좀 좋은 신호라고 보이는데 NAND 같은 경우에는 아까 YMTC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YMTC가 지금 이제 취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더블 스태킹인데 NAND가 지금 시장 상황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이고
YMTC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300당 이상으로 지금 가야 되는 데서는 더 이상 더블 스태킹으로 기술이 솔루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뭐로 가야 되냐면 결국은 얘네들이 층을 높게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층을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라인들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애칭 기술로 오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가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기술이 EUV 리서그래픽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장 첨단 애칭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 에스펙트 레이셔 크라이오 애칭 기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것을 줘서 HARC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거의 유일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테리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이제 뭐 램서치 장비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300단 넘어가고 500단 가고 심지어는 네 자리 숫자 워드라인까지 가면은 이 애칭을 얼마나 수직으로 그리고 원하는 깊이만큼 잘 뚫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YMTC의 아주 실존적인 고민이 바로 그 애칭 기술 확보를 못한다는 것에 아마 우리가 2, 3년 내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다시 한번 확신을 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10나노 밑으로 못 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풍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어쨌든 파운드리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10나노 밑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나노로 가야 될 돈이 10나노 이상으로 갑니다. 그럼 레가시 파운드리로 가죠. 레가시 파운드리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현지에 짓고자 하는 파운드리가 50개가 넘어갑니다. 정말로 많이 짓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지원이 크고 뭐 돈이 많이 투자된다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레가시 파운드리가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산업들이 다 10나노 이하급의 첨단 칩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14나노, 18나노, 28나노, 심지어는 40나노, 100나노짜리, 90나노짜리 지금 20년 전에 쓰던 리서그래프만 있어도 되는 칩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모든 레가시 칩 패브리케이션 시장을 중국이 절반 이상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벌써 한 2년, 1년 전 자료인데 2025년, 2028년, 2030년쯤 되면 지금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저기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험인데 10에서 22나노, 28에서 45나노의 저 숫자가 지금 3, 19, 23인데 저희가 계산해보면 저게 33, 51, 60까지 늘어나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0나노 밑에가 아니고 10나노 이상급의 뭐 파워 반도체나 통신 반도체나 다른 산업용 반도체나 좀 약간의 이제 우리가 레가시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 가서 이 칩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많은 제조업에 필요한 반도체의 제작이 중국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한국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래서 기술적인 주도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첨단 칩 외에 미래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요거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대짜리 과정입니다. 사실은. 자, 이걸 다 오늘 말씀 못 드리지만 키워드라고 얻어가시라고 몇 가지를 좀 언급을 드렸고요. 양자 컴퓨터 얘기는 잠깐 생략을 하겠고 그래서 경제 안보 전략은 뭐 이때 저희가 좀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게 되겠고요. 산업 외교 전략 그리고 어떤 이런 경제 안보 이슈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는 기정학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지정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정학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봤던 것은 어떤 해양 세력이냐, 뭐 육상 세력이냐, 하트랜드냐, 림랜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이제 맨파워가 중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이 더 들어옵니다.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테크놀로지가 이런 지정학의 서브섹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왜 동북아시아에 이렇게 반도체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여기에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격권이 있고 여기 있는 또 친구들이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기술이 지정학의 하나의 서브섹터가 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기술이 전통적인 지정학적인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지정학적인 관계가 기술의 어드밴스먼트,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방향 관련되는 이 상호작용이 성립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정학, 즉 테크노 지어 파리티컬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고 배터리,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을 포함한 대부분의 첨단 산업,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서는 이 기정학의 이슈가 앞으로 더 불거진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련돼서는 좀 이따 토론 시간에 혹시나 나오는 말씀들이 있으면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좀 더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변동의 시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